는 본시 소리가 없고 대초 두두와가 풍이로다. 온갖 풀 머리머리마다 나의 집 가풍이로다. 숙이 대해 무흔적인데 물은 대해로 흐르나 흔적이 없는데 삼봉 춘색 고금동이로다. 산은 봄빛을 만났으나 예나 이제나 다른 바 없도다. 선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에 아홉은 그르치고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수만인거라 만사람이 닦아서 만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선도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에 뿔난 것 같도다.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영명연수선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정토회관에서 100일 법문을 하는데 많은 큰 스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리라 봅니다. 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정토회관으로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에 아홉은 거리친단 말은 그만큼 참선 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요.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수만인가라 만사람이 닦아서 만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선도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에 뿔난 것 같다 하는 말은 아이 호랑이가 겁이 없는데 뿔까지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선과 정토가 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선 정토란 뜻이 뭐냐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깨끗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괴로움이 없는 땅. 영원한 땅. 생사의 그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의 땅을 정토라 그러거든. 그 정토가 어디냐? 극락세계 아니야? 근데 이 극락세계, 정토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세 가지로 저는 구분해 봤습니다. 신앙적 의미의 정토, 과학적 의미의 정토, 철학적 의미의 정토가 있다. 신앙적 의미의 정토는 서방으로 10만 8천 국토가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 하는 거 이 아미타불 말씀이에요. 이 아미타불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만 부르면 다 극락세에 가고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념으로 열 번만 아미타불을 불러도 극락세에 간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제가 공부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해가 확실하게 의심 없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공부가 안 돼서 의심을 하지. 더구나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도 일념이 안 되는데 죽어가는 순간에 일념이 되겠소.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히 믿고 평상시에 한다면 그건 뭐 여러분 반드시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 의미에 제가 이제 극락으로 말씀드렸고 과학적 의미에 이제 극락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우선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과학적 의미의 극락, 정토는 십선 팔정도를 행하면 우리가 극락을 이룰 수 있고 깨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십선이라는 뭐냐? 우리가 십악의 반대가 십선 아니야?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뜻으로 세 가지. 나쁜 일을 할 때는 십악이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십선인데 몸으로 세 가지는 이제 살생. 우리가 살생의 반대는 그 이제 방생 아니요? 그 살생을 하면 십악 중에 이제 그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훔치는 거,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우리한테는 음행이지만 여러분한테 사음. 입으로 네 가지는 기어, 속이고, 악구, 악한 말하고, 망어, 거짓말하고, 양설, 두 가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뜻으로 세 가지,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거. 이것을 바로 십악인데, 이걸 이제 뒤집으면 이제 십선이란 말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줘. 생명을 죽이지 않은 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은, 이거는 그 십선의 첫 번째란 말이요. 또 훔치지 않은 일도 우리가 착한 일이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요. 적극적 의미에서 이거는 선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음을 하게 되면 청기장의 종자를 끊어버린데, 음행하지 않고 지조가 있으면 좋은 일 아니요? 벌써 좋아하는 마음도 이제 끊어져야 되지만은 우선 형식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입으로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약한 말을 안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좋은 말 하게 되면 얼마나 좋냐는 말이요. 남을 깨우쳐주고. 말도 우리가 좋은 말 하면 천냥 빚도 갚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망치고, 사회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요. 그래서 구시화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뜻으로 세 가지는 욕심내고 우리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자신도 곤곤하고 사회가 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부려도 큰 욕심을 부리면 괜찮을 텐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 새의 두 날개라 그러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 한다는 그런 욕심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라. 그 다음에 이제 썩낸 거 우리가 이제 썩내면은 그 얼마나 괴로워요. 간이 탄다고 그러거든.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과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가 이 웃는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요새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다거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웃는다는 거 즐거운 일 아니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준 일인데 이게 썸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홍도 비기고 자탄시에도 보면은 일기진심 수사신이라 그랬거든. 한번 내면 뱃몸을 받는다는 거요. 그 죽어갈 때 특히 이게 화를 내가지고 안 좋다는 예전에 내가 이 절에서 수행한 스님이 소풍치타 병정석으로 이 병이 들었을 때 막 솔바람 칠 때 그때 그냥 그 눈에 티끌이 들어갔던 말이라 뭐 솔바람이 솔거치가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에 그냥 화를 내가지고 죽어 내가 뱀이 됐으니 후이 사람들은 절대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뱀이 돼가지고 뱀 꼬리로 그 재에다가 부엌에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혼자 공부하다가 그랬던 말이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후인들은 절대 썸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말이요. 근데 이 살아생전에도 이후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썸을 내서는 안 되겠다. 썸만 안 내도 우리가 참 좋을 거예요. 이 독 중에서도 썸낸 거
어쩜 이 욕심보다 더한 것이 썩내 맞냐 싶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 어리석은 것,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명업식을 벗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거든. 이 어리석음을 그 뒤집으면 바로 이 깨치거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십선인데, 십선을 하면 이미 10만 국토를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천 국토, 10만 8천 국토가 이제 극락이라 했으니, 8천 국토가 이 8정도를 해가면 바로 이 극락을 터득하고 극락을 수용하게 되는데, 8정도가 뭐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전에 불교 사전을 한번 봤구만, 8정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게 해놨더라고. 그게 참 안타깝다 싶어서, 뭐, 오늘 방송에도 나가고, 또 녹음도 할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좀 자세히 좀 밝히고 싶어. 읽어봐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어려운데, 뭐, 신도들이 더구나 어렵지. 사전 한번 봐요, 그 8정도 해석해 놓은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첫 번째가 이 정견이다. 이 바르게 보고, 두 번째는 정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어, 네 번째가 정업, 다섯 번째가 정명, 여섯 번째가 정정진, 일곱 번째가 정념, 여덟 번째가 정정이거든. 그러면 정견 바로 보면 벌써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깨치지 않고서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견에 대해서 우선 그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냐. 이 둔도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유관이 있고, 그 심안이 있고, 또 해안이 있고, 정안이 있고, 불안이 있다. 뭐 법안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대충 우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관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하거든. 눈으로 우리가 보고 어떻게 봐야 바로 볼 것이냐. 본래 없다. 온 우주는 본래 없다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사도 없고 선악도 없고 일체처 너와 나도 없다고 한번 보라는 말이요, 우주를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이 아니게 보라는 겁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일체처가 본래 둘이 아니게 보고, 그 다음에 분명한 이치에서 볼 때는 선악이 분명하고 너와 내가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분명하게 보는 이치에 집착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명한 이치에 보더라도 이와 같은 보되 본바 없이 보라. 목무소견 무분별이요 이청무성 절십이라 분별십이 도방하고 단관심불 자기하라. 유명한 그 부설거사 송 아니요? 눈으로 보되 본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 그래서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나 어떤 것이 그럼 바른 말이냐?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런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항상 나만 이롭게 생각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도 이런 것이 아니요. 나 결과적으로 상대방도 안 좋아요. 우리는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말 잘해서 천냥 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잘못해서 신세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말을 할 때는 사유 생각해보고, 보이는 것은 다 나의 거울이요. 여러분 거울 속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웃고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웃는 모습 그대로 보일 거예요. 성을 내고 거울을 보면 성낸 그대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붉게 보이지 푸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보이는 것은 다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전부 나의 소리니, 보고에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니까 알겠지? 누가 그랬어요? 그 뜻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원강이 보조하니 척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기에도 중도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도 알고 이 풀이해야 되지 사는 산이고 물은 물 뜻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더라고 대부분. 내가 이 법문한 가운데 이것도 자동 내가 풀이해 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고 에? 말할 때 어떤 것이 바른 말이냐 상대방도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말 함부로 안 하겠죠. 네 번째는 정업이라 바른 직업인데 어떤 것이 바른 직업이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래 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어떤 직업이 나한테 필요한가. 남이 장사가 잘 된다 할 때 전부 해봐. 그 장사가 지대로 되겠냐 그러나 결과 수가 너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직업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나는 바른 직업이요. 이제 이해가죠? 무슨 살생하지 마라. 살생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물 한 방울도 구억충이 있는데 불교 사전에 그래놨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요.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살생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말고 어떤 직업을 해야 이 사회에 필요한가. 에? 귀한 것을 해야 대접받는단 말이야. 잘 되고. 에. 흔하면 천하고 드물면 귀하지. 우리 성철스님 법문에 아주 제가 오늘 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진양성리에 염기미천이라. 진양성 안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이렇게 하고 말해버리니까 해석 하나 어렵지. 에? 내가 말한다면 한양성리에 염기미천이라 했을 거예요. 한양이 어디요? 서울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소금은 어디에 써요? 썩지 않게 하고 간을 내고 음식 맛을 내게 한다 하지. 오용나게 썩지 않는 사람은 드물고 참나 진리를 아는 사람도 드물단 말이오. 또 오용나게 썩지 않고 참나를 안다는 것은 드물지. 근데 흔하면 천하다 했으니까 쌀은 천하다. 천하, 쌀을 어디 써요? 먹는데 밥이지. 밥통들을 흔하단 말이야. 서울에 밥통들은 많은데 진리의 참맛을 아는 사람. 에? 돈과 권력과 음식과 명예와 자매 에? 썩지 않는 사람 드물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죠? 예. 그러니 뭐 부인할 수는 없지. 돈만 보면 미치고 에? 사랑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그러잖아요. 자, 밥만 되면 잠에 미치고. 오늘 그거 안 미치고 대자연이 되자고 우리 온 거 아니오? 그래서 이 네 번째 업, 바른 업이 무엇이다 이해가죠? 직업을 택하더라도 귀한 직업. 남이 다 하는 건 천하단 말이오. 무엇을 해야 귀한고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명. 바른 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활이 바른 생활이냐? 여기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런 것이 새 바른 생활이지. 남은 어떻든 간에 나만 좋다 생각하면 그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밥을 잡수고 살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하고 남을 깨우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조문도면 석사도 가해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그래 살아갑시다. 이거 바른 생활이요. 공부 저 음식만 먹고 잘 줄 하면서 맨날 죄만 퍼지고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정진이요. 바른 정진인데 그럼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이냐. 아까와 같이 다섯 가지를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일체 중생이 깨달을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진이요. 그러니까 정견 같이 따라해요. 첫 번째가 정견, 두 번째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와 같은 것을 작심삼일할 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나만 깨달을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을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간 것이 정정진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념이요. 그럼 앞에 정사유하고 끝털이 정념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떤 게 다르냐?
일곱 번째 생각도 마찬가지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래 없다. 뭐 우주가 본래 다 없는 거예요. 생사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일체가 본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이 없을 거예요. 본래는 본래 없을지 없고 근데 이거는 눈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갖추는 거예요. 이거 본래 없는 이치만 알면. 그럼 둘이 아닌 이치만 알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일체체가 둘이 아니게 생각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분명하다는 또 세 가지. 둘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 것도 내 것처럼 막 가져버리면 곤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크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치를 또 알아야 된 거. 생사가 분명하고 선악이 분명하고 너와 내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마저도 없어. 생각마저도 다 떨어져야 됩니다. 일념불생이면 마음법무구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이치가 있어요. 벌써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그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그냥 먹칠을 할 수가 있어. 정말로 부처님 경지에 가놓으면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데 가면 그 묘영이지만 그러기 전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마저도 다 떨어져 버려야 정념이요. 이제 이해가죠? 네. 앞에 생각으로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정정이요. 바른 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이 바른 정정이냐? 우리가 요새 이제 지식은인데 지혜인이 드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정에서 비롯되고 정은 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선정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개정의 사막이라 그죠? 사실은 개정의 사막이나 선정의 사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렴청정이 시계며 대경부동이 시정이요 득자제력을 해라. 무렴청정이 계라면 무렴청정이 바로 선이거든. 일체처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선이니까 물들지 않아야 바로 청정하거든. 무슨 5개 10개가 거의 개가 아니야. 거의 껍데기 개고 실제 개는 일체체에 물들지 않아야 청정하고 청정해야 바로 개 아니오. 무렴청정이 개라면 무렴청정이 바로 선이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위고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정토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니오? 이름나 여기 누가 지었는지 아주 의미가 깊다니까 정토. 그래서 대경부동이 시정이다. 경계를 대해서 동하지 않아야 돼. 일체처에. 그래야 거기서 깨치게 돼 있습니다. 깨쳐야 바른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도 네 가지가 있으니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작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안, 이, 비, 설, 신까지를 오식이라고 그러고 할 때는 이제 육식인데 이 오식을 잘 활용하면 성소작지를 이루고 의식, 육식을 이제 합쳐서 이제 의식이란 의식을 잘 활용하면 묘관찰지를 이루고 칠식을 심식이라 하는데 심식을 잘 쓰면은 평등성지를 이루고 팔식을 제팔 아래야식 근본식 함장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잘 굴리면은 대원경지를 이룬다. 대원경지를 바로 쓰는 분은 법신인데 법신의 대표적인 분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평등성지를 쓰는 분은 보신인데 보신의 대표적인 분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쓰는 분은 화신인데 화신의 대표적인 분은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삼신사지라 그럽니다. 삼신사지는 체중원이라고 했거든. 삼신사지는 다 체와 용으로 나눈다면 이 근본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못 쓰는 것은 지도는 모난이요 유행간태가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맹백하리라.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간택심을 내지 말하겠습니다. 이 좋아하고 미워하고 간택심 때문에 이 심성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햇빛을 못 보듯이. 그 여러분 속에 다 갇혀져 있어. 양별을 뛰어넘어야 출격 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 선정의 사막, 이 여덟 번째 이 정, 정 속에서 바로 지혜가 생기고 정은 선에서 비롯된다. 이 선정을 익혀라. 선을 한다고 해놓고 온갖 망상 다 끼친다고 선에 앉아있다고 선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하면 행선이요, 들어오면서 하면 와선이요, 앉아서 하면 좌선이요. 이 좌선이 가장 쉽다고 해서 그냥 선하면 앉아있는 것으로 얘기지만 앉아서 온갖 망상 다 피고 있으면 그 선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마저도 일어나지 않는 다 놓아버려야 거기서 밝아지거든. 밝아지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통하면 바로 이제 깨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정토가 바로 이 십선 팔정도를 향하면 바로 이 정토 깨달음의 세계. 이게 논리적이고 그게 과학적 아니요? 체계적 학문이 과학이라면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뭐 한 생각에 그냥 그 일념으로 부르면은 극락세계 간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철학적 의미의 극락이 있는데 철학적 의미의 극락은 처처가 안락국이요. 깨쳐버리면 전부 극락이라. 어떻게 보면 전부가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안 믿고 안 할 뿐이요. 그리고 깨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깨달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죠. 노는 입에 뭐 하라 하겠어요? 염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람은 그냥 그 속에 다 들었다 사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돼. 업이 되면 이제 고치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좋은 업을 익혀야 되죠.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전부 관세음보살로 보일 것이요. 그 다음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려. 그게 얼마나 좋아. 관세음보살만 되면. 그러니까 염불 많이 하면 영맥 연수선사도 염불에서 깨쳐가니까. 그러니까 염불을 가볍게 보고 혹 어떤 사람은 참선한 사람은 염불을 아주 가볍게 보는데 그 염불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의지하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힘이 약해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의지하지만은 뒤에서는 여러분이 부처님이 됐으면 부처님이 안 된 사람들을 또 제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 말하는 자리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을 가보이 여기지 마시고 염불을 열심히 합시다. 나마미타부, 나마미타불러도 좋고 또 나마미타부라는 뜻이 뭐냐 그 몰라도 함이랬구만. 관세음보살 불러 깨치나 나마미타불 불러 깨치나 오 주를 불러서 깨치나 뭐 다를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르다고 또 싸우더라고. 지금 우리 불교만 있어도 안 돼. 기독교 믿을 사람하고 불교 믿으라 무조건 반대하고 막. 그다음 부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출연해가지고 또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량을 이렇게 넓게 가지면 편하지. 주위가 전부 도둑놈 있으면 내가 편해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전부 관세음보살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 있으면 좋지? 예수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요. 주위에 전부 가난한 사람 있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보다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평화도 통일도 없어. 우리가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견이요. 바로 보는 소견이라. 근데 예수교 하면 그냥 막 두드러기 날라구나. 기독교에는 불교 하면 그냥 막 서로 미안다. 그걸 아주 잘못 믿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려서 그래 누군고 그러고 뭐 대답도 안 하고 있었더니 뭐 장관 뭐 어째 샀더라고. 복지부 장관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문 열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얘기하면 다 할 뿐이야. 뭐 방송 다 하고 그러니까 또 이거 이름 밝히면 곤란해서 내가 좀 이름을 안 밝히고 반만 살짝 비춰야 돼. 또 없는 말을 또 한 것 같은 거지 안 들 사람만 있겠어? 사실 얘기도 괜찮은 사람인데 뭐 서울대 뭐 교수도 하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또 경기지사 나온 분이라고 알 거예요. 그냥 살짝이요 반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고 그랬으니까 알 거 아니오. 그리고 이 대방에 좀 들어오시라고. 당신 종교가 뭐요? 그랬더니 기독교래요. 아주 떳떳하게 그냥 그래요. 스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여러분 가서 목사 앞에 가서 나 불교 이렇게 할 사람 몇이나 돼? 네, 우리 저 어머니가 절에 가고 뭐 막 보인이 간다고 그래요.
저 이 속인들 대놓고 길거리 가다가 얘기해보면 말 잘하면 99%가 기독교고 어리하면 불교다. 그거 인정해야 돼. 그분들은 철저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나는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 그 사람들은 아주 뭐 금요철야, 수요법회, 금요철야 정진, 토요일, 일요일 말 것 없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절에 와도 1등씩도.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해? 열심히 안 하면 그만이지. 에? 참 좋은 법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활용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목사 신부들이 불교 더 열심히 한대요, 지금. 미국에도 얼마나 지금 불교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대한 불교의 좋은 점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바꿨구만. 사람 잘생겼다면 기분 좋지? 그렇다 해서 또 잘생겼다고만 해보면 또 넘칠까? 그래서, 이야, 인물 참 잘생겼는데, 테레비에 볼 때는 왜 그렇게 고약하게 뵀냐고. 그 뭐 선전한 거 보니까 그냥 남 비방하고 그래 얼굴이 그렇지 지금 그때 그냥 웃고 그랬으면 당선도 되고 그럴 텐데 잘하면 대통령도 되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대 어? 근데 그 요새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응? 그래서 우리 장관은 어디 실력이 좀 있는가 좀 내가 실력을 보마더라도 이해해 주라고 그랬지 도선자는 시어적이요 도학자는 시어서이다. 나를 착하다면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면 나의 스승이라 있고 관악언이 시공덕이니 차직성어 선지식이라 나쁜 말도 간해 보면 이것이 공덕이요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라 했다거라.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하면 넘쳐버리고 꾸지람하면 토라지고 에? 훌륭한 사람은 칭찬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꾸지람하면 교훈으로 생각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습니다. 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에? 칭찬해도 기쁠 것이 없고 꾸지람해도 썩날 것이 없어야죠. 에? 그 정도는 못돼도 칭찬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꾸지람하면 오히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고래는 썩낼 수도 없지 이제. 뭐라고 해가도. 그래 놓고 요새 그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멸망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나는 길이요 길이 곧 나고 나는 진리라 했으니 진리가 곧 나고 나는 빛이라 했으니 빛이 곧 내 아니냐. 자세히 봐라 빛, 온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길로 가득 차 있다면 전 우주가 다 나 아니냐 말이오. 나밖에 신을 섬기지 말아야겠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냐 나를 섬겨야지 왜냐면 속 진실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오 전 우주가 날아가면 뭐 얼마나 좋겠어 에? 우리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육도 중생이 탄도 아님 없다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라 했으면 또 부처님이 또 라고 또 해볼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너는 길이요 너는 빛이요 너는 진리라 했으면 될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를 가르치려고 손가락만 보듯이 에? 날아가니까 말한 사람을 믿어버린 거예요. 어리석게도. 에? 육도가 어디요? 천상. 천상도 다 너요. 지옥도 너요. 귀신의 세상, 수라의 세상, 인간의 세상, 악의 세상 다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말이 나라는 말 똑같은 말 아니요. 그런데 그것 갖고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에? 이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늘 아주 정신을 집중해갖고 내를 뭐 어쩔 줄 모르고 나를 보더라니까. 그 보이는 것은 다 나의 모습이야. 거울에 대한 얘기도 했구만. 한 시간 반을 했으니 많이 했잖아. 자기 마누라고 왔더라니까. 자기 그 영주에 있는 또 그 경기고 출신하고 세 사람이 왔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또 현대 감각에 의해서 좀 내가 이해를, 저, 얘기를 좀 했구만. 그래야 이 참선이 얼마나 좋던가. 안 배워도 아는 거. 배워서 누구는 모르냐, 그라. 그 지식 그 별게 아니야. 요새 뭐,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에 있는 말하고 이제 배대해서 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좀 해야 되구만. 우리 불자가 꼭 행해야 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수행한 사람이나 우리 불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부처님을 호념하라. 두 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실천 옮기고, 세 번째는 정정치, 바른 정을 취하고,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해라. 호념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르고 뜻으로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소. 에? 망상 빌 나가면 부처님을 생각하라니까. 부처님의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30 이상 80 정도가 생각 안 나면 우리 정토회관에 있는 부처님을 생각해. 뜩 관을 하소. 에? 그럼 얼라 날 때도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 닮아버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영감 안 닮은 것은 딴 사람 생각하니까 그런 거요. 그런 일이 있구만. 어느 저 대학 교수가 그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 친구하고 좋아하는 여인을 갖다 막 그때는 뭐 옛날에 교수 알아줬잖아요. 시반이 좋으니까. 그래 그 친구 아내를 그냥 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더니 친구 닮았더래. 그래 아주 불쾌하고 그럴 거 아니오.